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 마라토너 파우자싱입니다. 좋은 시절은 나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인 마라토너 파우자싱은 1911년에 태어났으니 이미 100세가 넘었습니다. 인도에 살던 그는 아내와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84세에 영국에 사는 큰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고 매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만 꾸었습니다. 그는 향수병과 외로움,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깅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기쁨과 열정이 샘솟았고 더 이상 외롭지도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89세의 나이에 생애 첫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여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광고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런던 마라톤 대회 5회, 토론토 마라톤 대회 2회, 뉴욕 마라톤 대회 1회 등 8차례나 국제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탔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도 나섰습니다. 2013년 우리 나이로 102세를 맞는 세계 최고령 남자 마라토너 파우자싱이 24일 홍콩에서 열린 은퇴 마라톤 10km 레이스에서 1시간 32분 28초를 기록하고 불꽃 같았던 철각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역시 무엇이든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생각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 마라토너 파우자싱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합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